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휴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저도 몸이 좀안 좋아서 휴일을 좀 쉬었어요. 쉬고 나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아이들 모두 보내드렸고요. 나중에 주문하신 분은 몇 분만, 한 두세 분만 지금 못 보내드렸는데요. 내일 또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신상들이 좀 많이 나와서 신상들 또 저렴한 아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도양분입니다. 이 아이는 신상이에요. 이제까지 나와보지 않았던 그런 아이인데요. 요렇게 귀엽게 깜찍하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요 장미꽃 요런 그 코스지가 붙은 화분 인기 많잖아요. 이번에는 미니 롱분에 나왔어요. 입꼬는 7cm, 키는 9cm입니다. 빨간 포트 2개, 3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아이예요. 도양분의 특징이죠.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하나에 11,000원씩 다섯 개 55,000원입니다. 이렇게 55,000원인데 다섯 개다 가셔도 좋고요. 이렇게 두 개만 가져가시면 22,000원, 이렇게 세개 가져가시면 33,000원 되겠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섞어서 가져가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1번 5개 55,000원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혹시 보시다가 난 저거 몇 개, 이거 몇개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골라 가셔도 돼요. 이번은 요 항아리 모양입니다. 요 아이가 정말 인기가 많죠. 지난번에는 요 아이가 안 나와서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요 아이도 11,000원짜리입니다. 입꼬는 11cm예요. 근데 요 아이가 이 전주 부분이 쏙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팔꽃 모양으로 되었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식재해 주면은 꽃다발 수형이 되면서 굉장히 예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아이예요. 키는 9cm입니다. 전주도 넓고 몸매도 아주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역시 주황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5종 세트예요. 11,000원짜리 55,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만 가져가시면 22,000원, 이렇게 세개 가져가시면 33,000원 색상으로 골라가셔도 됩니다. 이번 세트는 다섯 개에 55,000원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창도 심어도 되고 군생을 심어도 되고 뭘로 같이 얼굴 큰 아이 하나 심어줘도 되는 아이입니다. 베란다에서 창 기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적극 추천했던 아이죠. 입구는 9.5cm, 10cm 되는 아이도 있어요. 9.5에서 10cm고요. 키는 9cm입니다. 파란색, 분홍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역시 12,000원짜리라서 다섯 개 하면은 6만 원 되고요. 이렇게 두개 가져가시면 24,000원 되죠. 이렇게 세개 가져가시면 36,000원 돼요.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모둠으로 갖고 가고 싶으시면은 색깔로 선택하셔서 낱개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요 아이는 처음 나온 아이예요. 이쁘죠? 모양이 굉장히 이쁘고 요즘 같이 꽃피는 봄에 뭐 펜지나 바이올렛이나 그런 아이들 꽃병에 꽂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입꼬는 8cm, 키는 8cm인데요. 요 아래는 10cm까지 넓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났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자, 13,000원짜리 5개에서 65,000원입니다. 주황색 있고요.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두개 가져가시면 26,000원, 이렇게 두 개, 세개 가져가시면 39,000원 되죠. 다른 아이들과 종류가 많으니까 다른 아이들과 모둠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4번은 13,000원짜리 다섯 개, 65,000원이에요. 입니다. 이 아이도 저는 처음 소개해드려요. 지난번에 몇점안 나와서 뒤로 달라고 하시는 분께 드리고
이번에는 좀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모양이 참 이뻐요. 자, 요런 모양입니다. 복주머니 스타일 요런 모양인데요. 여기 프릴이 있어서 이 아래 모양하고 입구하고 너무 찰떡궁합이죠. 자, 입구는 11cm입니다. 11cm, 키는 19cm인데 볼록하게 배가 나와서 이 볼은 한 12cm 되고 있습니다. 도양문의 특징은 물마름이 좋죠. 유학을 바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 파란색 있고요. 분홍색 있습니다.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16,000원짜리예요. 그래서 낱개로 가져가시면 돼요. 낱개로 가져가셔도 되고 세트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16,000원짜리 5개 하면 8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나는 노란색과 분홍색으로만 갖고 가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 낱개로 16,000원이고요. 이렇게 5종 세트는 8만 원 되겠습니다. 요 노란색하고 다른 아이하고 막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가져가셔도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쁘죠? 저는 이 분이 너무 이뻐서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모양일 때는 베리라던가 나나우쿠무니 이렇게 군생, 핑클루비 이런 아이 심어줘도 좋고요. 창 심어줘도 좋습니다. 이 아이는 17,000원짜리입니다. 색깔은 다섯 가지 색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만 세트로 묶어봤어요. 이쪽이 긴 쪽이 13cm고요. 이쪽 좁은 쪽이 9cm입니다. 이 아이는 철화 심어주기 좋은 아이죠. 또는 합식해주기 좋아요. 이런 모양의 러블리 로즈를 같은 그런 류의 아이들, 콩둥이라고 하죠. 애심이나 오로라나 홍옥이나 이런 애들 심어주기에도 좋습니다. 자, 주황색 있고요.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3종을 한번 묶어봤어요. 17,000원짜리 3개 하면 51,000원인데 네, 꼬리 자르고 5만 원에 드릴게요. 6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분을 다 판매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소개해드린 아이를 정말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쩌지 해서 3만 원짜리 요 코사지가 있는 아이를 제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해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봤는데요. 22,000원짜리, 15,000원짜리, 11,000원짜리가 다 코사지 있는 아이가 없어서 이런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자, 가격대를 좀 낮추게 해서 11,000원짜리를 준비했어요. 이 아이가 3만 원짜리거든요. 입고는 11.5cm, 키는 12.5cm입니다. 붉은 꽃이 있고요. 열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 3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11,000원짜리입니다. 이쁘죠? 외에도 11,000원짜리 이렇게 두개딱 세트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이거는 6.5cm, 키는 7cm고요. 11,000원짜리 해서 51,000원이 되죠. 이렇게 세 개, 52,000원이죠. 근데 또이 미니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많이 좋아하시는데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개 넣었습니다. 이거는 5cm, 키는 6.5cm 되는 아이, 16,000원짜리 3개 해서, 모두 해서 71,500원이에요. 71,500원인데, 그동안에 요 아이 하나 정도는 그냥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두 개 그냥 드립니다. 8번입니다. 8번도 똑같습니다. 3만 원짜리, 요런 아이가 있어요. 노란 국화에 또 열매도 열려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아이 입구는 11.5cm, 키는 13cm 되는 큰 아이가 있고요. 11,000원짜리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 제가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놓고 혼자서 흐뭇했답니다. 자, 이 아이 하나, 이쁜 아이. 그리고 이 아이 하나 이렇게 두 세트 두 개예요. 이거는 7cm, 키는 7cm 되는 11,000원짜리 이렇게 두 아이 있고요. 역시 정신없이 못 모르고 따라가는 아이.
요렇게 세 아이인데 이 중에 두 아이는 그냥 드리는 거죠. 모두 해서 71,500원인데 6만 원에 드립니다. 도도공방에서 또 신상이 나왔어요. 25,000원짜리인데 사이즈가 아주 크고 좋은 듯합니다. 이 아이는 호리병 스타일이에요. 입구가 많이 올라갔고 이 아이는 호리병인데 조금 넓은 호리병. 이 아이는 그냥 스타일이에요. 9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가 12cm, 키는 14cm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화려하죠? 화병에 꽃을 가득 심어 놨는데 마치 부케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아이. 이 아이는 9번이고요. 10번도 입구가 11cm, 키는 14.5cm입니다. 이 아이도 같은 모양인데 하얀 백자에 꽃이 흘러들어 있습니다. 꽃꽂이 솜씨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입구가 12cm, 키가 13cm인데 이 아이는 나무에 꽃이 폈어요. 이렇게 꽃이 하나는 폈습니다. 이 아이도 25,000원이에요. 9번, 10번, 11번 사이즈 크고 가격 저렴한 아이 3종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오니까 꽃 구경도 하고 그네도 타고 또 들판에 눕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막뭐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애나브론 가져왔습니다. 캐나다 소설이죠. 캐나다 소설 고아로 자라났지만 늘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중에 국어 선생님이 되는 빨간 머리 앤 남편 이름이 길버트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고아로 자라나죠. 그리고 또 슬퍼도 울지 않고 깨끗하게 자라서 만인의 연인 테리우스하고 그렇고 저렇고 한 사이가 되겠죠. 애는 제가 소설로 읽어서 내용을 알지만 캔디는 제가 못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앤서니가 있다가 뭐 테리우스가 인기가 엄청나고 뭐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입구가 11.5cm, 키가 11.5cm예요. 이 아이들은 겨울에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눈올때이 아이들을 많이 갖다가 드렸는데 이 봄에 그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 같아요. 24,000원짜리예요. 낱개 판매합니다. 자, 이 아이는 12번이에요. 자, 벚꽃은 13번, 그네는 14번, 그리고 캔디는 15번, 16번입니다. 아래가 잘록하고 위에가 넓은 캔디분도 준비했습니다. 입고는 10.5cm, 자, 10.5cm, 11cm 되는 아이도 있네요.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는 17번이에요. 리본을 달고 몽실몽실한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스 여신 같은 아이는 18번. 아주 멋진 모자를 쓴 아이는 19번. 테리우스하고 이렇고저렇고 하는 아이는 20번. 레이스가 나풀나풀한 한 옷을 입은 아이는 21번입니다. 자, 여기 18,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아이들은 18,000원. 낱개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인기가 참 좋아요. 지난번에 판매를 했을 때 모두 여러분들이 달라고 해서 드렸고 이번에는 이런 꽃 모양이 좀 눈에 들어와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때 수량이 없어서 못 드렸었는데 더 나와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12cm, 키는 13cm입니다. 8,000원짜리 38에 24, 32,000원, 22번 4종 세트이고요. 이 아이는 장미 그림이 있는 아이예요. 3종 세트입니다. 입구는 12cm, 키는 12.5cm. 8,000원짜리 3개니까 24,000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프로방스입니다. 아주 샤방샤방한 봄날 같은 아이죠. 자, 이렇게 파란 하늘에 봄날에 벚꽃이 피어 있고요. 붉은 노을에 벚꽃이 피어 있네요. 자, 입구는 9cm, 9.5cm, 9cm 되고요. 키는 8cm 됩니다. 자, 24,000원짜리 두 개에서 48,000원이에요. 48,000원인데 여기 또 샤방샤방한 또 미니분까지 함께 드릴게요. 입구는 7cm, 키는 6cm입니다. 이 아이는 12,000원, 13,000원, 13,000원에서 26,000원이에요. 그렇게 다 합하면 74,000원이 되죠. 74,000원인데 제가
딱한 세트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즘 원화분 달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원화분이 가마가 새로 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나온 아이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판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화분의 마지막 아이예요. 자, 이거는 11cm, 키는 10.5cm, 24,000원짜리 하나 하고요. 이거는 8.5cm, 8.5cm, 키는 8.5cm 되는 아이, 16,000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종 세트예요. 24,000원에 16,000원짜리 두개 하면 32,000원 해서 56,000원인데요. 55,000원에 드릴게요. 25번입니다. 자, 신상입니다. 미스코리아 스타일이죠. 이 봄꽃이 가득 피어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거는 8cm, 키는 12cm, 이 아이는 10.5cm, 입구는 7.5cm 됩니다. 이 아이는 28,000원짜리예요. 28,000원 이두개딱 세트잖아요. 두개 해서 56,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릴게요. 딱 이렇게 한 세트만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제가 예전에 판매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다이에다 놨을 때 애들이 막 떨어져서 깨진서 속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울타리가 되어 드릴게요. 그런 분이에요. 자, 이렇게 옆으로 깁니다. 옆으로 17cm, 이쪽은 8.5cm 되고요. 키는 7cm 되는 아이예요. 자, 튤립 울타리입니다. 튤립 울타리 12,000원이에요. 두개 해서 24,000원입니다. 가격 정말 저렴하죠? 27번입니다. 예쁜 꽃들로 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28번이에요. 자, 이 아이는 24,000원짜리입니다. 이 꽃은 10.5cm, 키는 14cm 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 언니가 하나 있고요. 언니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작은 언니들이 있어요. 이 꽃은 9.5cm, 키는 12cm. 자, 보라색과 붉은색 작은 언니들 이렇게 해서 3종에다가 여기 작은 아이들도 넣겠습니다. 그 언니들 앞에 쌍둥이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8cm, 키는 7.5cm입니다. 24,000원, 이 아이는 14,000원 두 개니까 28,000원이에요. 하필이면 52,000원인데 여기 7,000원짜리 두 개에서 66,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종 세트. 목대 큰 아이, 작은 아이, 그리고 아주 작은 아이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한 가족 세트예요. 자, 이 아이 66,000원인데 65,000원 해드릴게요. 이런 세트 가져가시면 되고요. 28번이고요. 29번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이즈. 여기 큰 언니 하나, 작은 언니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어린아이 두개 있습니다. 색상이 좀 다른 거예요. 자, 여기는 큰 언니가 주황색이고, 여기는 보라색이고, 보라색과 빨간색, 노란색과 분홍색,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29번이 마음에 드시면, 와이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30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요 장미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요 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자, 요렇게. 이번에는 좀 입구가 크게 나왔어요. 입구가 11cm, 키가 9cm 됩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3종 세트, 14,000원짜리 3개에다가요. 새로 나온 이 아가 준비했습니다. 주황색과 분홍색과 보라색이에요. 입구는 8.5cm, 9cm 되고요. 키는 8cm입니다. 자, 요렇게 14,000원짜리 3개에다가 7,000원짜리 3개 하니까 63,000원인데요. 제가 6만 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30번이에요. 11번은 이렇게 3종 세트예요. 분홍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입니다. 사이즈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 아이는 이렇게 3개가 가겠습니다. 31번도 역시 63,000원인데 6만 원에 드립니다. 32번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코사지가 있는 이 아이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색깔이 있는 아이도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32번은 한 사람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10.5cm, 키는 9cm 되는 아이, 14,000원짜리 두 개입니다. 이 아이 14,000원짜리, 그리고 이쪽은 7,000원짜리죠. 노란색 두 개, 이거는 8cm, 키는 8cm, 노란색 두 개, 이쪽에 주황색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해서 5만 6천 원이에요. 5만 6천 원인데 5만 5천 원에 드릴게요. 32번입니다. 요아이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꽃이 다 다른 아이의 3종을 준비한 아이는 34번이고요. 꽃이 똑같은 아이의 3종을 준비한 아이는 33번입니다. 이 꽃은 7.5cm, 키는 13cm 되는 아이고요. 14,000원짜리예요. 14,000원짜리 3개 하면은 42,000원인데 얘도 1,000원씩 할인해서 39,000원에 드릴게요. 33번이고요. 34번은 그렇게 모두 똑같은 아이죠. 역시 13,000원씩 해서 39,000원. 딱 하나씩만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